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강단에 세 번을 서게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주일날 전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부임하고 난 뒤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알리가 만무하지만 굉장히 친근합니다. 너무나도 좋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박리부가 사모님 통해서 저희 부부가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세미안교에 성전을 입당하게 되었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또 위로와 힘을 얻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새로운 새바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다위 목사님 또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목사님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한 21년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 목사님도 달라스 제가 목회하던 지역을 잘 아시고, 저도 캔사슬이잘 알다 보니까, 마치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반갑고, 어, 제가 이제 온 지가 4년,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차가 되는데,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전에 새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또 감사하고 든든한지, 어,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할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다희 목사님과 저도 역시 젊은 목사지만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의 또 작은 숙제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있다면 잘 풀어나가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또 단임 목사님으로 만나게 된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과 은혜가 심하다 때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란 기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제가 간증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이 재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다 응답받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만능 열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집 문만 어느 문만 열리는 열쇠가 아니라. 넣어서 돌리면 다 열리는 만능 열쇠라는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열리는 만능 열쇠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하는데,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있는데, 미국에는 열쇠가 많은데 한국에 오니까 번호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더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다섯 가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철자가 틀리지 않고 누르시면 무조건 하늘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또 엉뚱한 번호 누르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다섯 가지 단어는 GRACE라고 하는 Gr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도 있고, 은혜 속에는 병든 분들에게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 안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어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밤, 은혜가 넘치는 밤,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그의 책에 써놓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유행했던 단어가 있고 가슴을 울렸던 단어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담은 단어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 단어를 들어도 가슴이 울리지 않거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가적인 표현으로 2000년 동안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다라고 그가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설명하지 않아도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뭉글뭉글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별 설명이 없어도 왜 은혜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비법을 가르쳐 주지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장 위대한 목회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너는 비로소 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목회적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고, 어떤 경제적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질병이 너를 엄습해와도 너는 강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리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렇게 아둘란 기도에 오셨는데,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사람만큼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폐기가 넘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웃음이 있고, 우리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몸에 지녔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저녁이 재정의 은혜, 정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 은혜가 하나님이 경제적 회복을 먼저 주시기 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 경제의 회복보다 은혜의 회복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물질을 다룰 수 있고,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이 몸을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고 다 먼저 와야 되는 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게 찾아온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에서만큼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내 돈으로도, 내 능으로도, 내 힘으로도, 내 스펙으로도, 내 인맥으로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구원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누구야? 나는 창세전부터 널 택하고 널 기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가 너를 1900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너 나이 몇살 되었을 때에 누군가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으로 네 마음을 만져, 복음이 믿기게 하고, 그리고 너를 불러 내 자녀 삼으리라그 모든 구원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손과 발과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신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했던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오로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날 찾아와 주는 애, 날 살려 주는 애, 이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찾아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내가 죽든지, 주님 재림하시든지, 여하튼 그날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찾아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내내 우리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가 있으니 그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살아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라면 살아가는 내내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건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은혜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얻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구해서 받는 은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극률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가정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육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보자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보자 앞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받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은혜 보자 앞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보자 앞에 나가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찬송도 있듯이, 자꾸 은혜 기다리고, 아, 오늘은 저 사람 은혜의 응답을 받았으니 내일은 내 차례겠구나, 이런 게 없어요.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공평한데, 예수 믿으면서 받는 은혜는 불공평해요. 받은 사람이 또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grace, Upon grace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가? 은혜의 필요를 알고 계속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라는 게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집약된 단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쭉 차트를 열어가지고 너 은혜 베풀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담대히 나가도 됩니다 담대히 나가도 하나님은 그래 너 은혜 베풀어도 될지 한번 뭐 헌금 내역을 보자 봉사 기록을 보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정의와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차이를 설명합니다. 정의, justice, 자비, mercy, 은혜, grace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요. 미국적인 어, 설명이죠. 차를 몰고 쭉 가는데 30km 달려야 되는 데서 50km를 해서 과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에서 이렇게 경찰이 봉을 가지고 막는데 미국은 불을 켜고 경찰차가 따라와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옆에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그러죠. 그래 차를 세우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괜히 창문 내려가지고 뭐 내려가지고 설명하다가 총 맞아요. 가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 뒤에서 다그 번호판 가지고 조회를 하고 등록된 찬지 안 찬지 확인하고 난 뒤에 뭐 범죄 기록인지 잃어버린 찬지 다 검사하고 난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착착 걸어오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당신 30km 존인데 30마일 존인데 50마일로 지금 달려가지고 20km를 지금 오버했다. 그러면 이제 막 빌어야죠. I'm sorry. I'm sorry.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이러면서. 어,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미국 갈때 미국, 미국 유학을 하셨거든요. 저희 전임 목사님이. 교육을 많이 해요. 여러분. 미국과 운전하다가 걸리면 I cannot speak English 이러면 그것도 영어니까. 그러면은 티켓 띄니까 I cannot speak England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보내준다고. 그것도 안 되면 잡히면 yesterday,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Tomorrow Korea 그러면 은 어제 한국에 있다고 오늘 미국 잠시 왔는데 내일 한국 간다 그러면 보내준다는 거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Tomorrow Korea 이렇게 하면 보내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별의별 살아남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당신 20km... 오버했는 거 아냐고 니 안다고 I'm sorry I'm sorry 그러면 경찰이 그2 0 k 로 오버한 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죠 f i n e 이라 그럽니다 벌금을 매기면서 딱 줍니다 미국은 되게 비싸요 그 스피드만 오버를 해도 한 3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겼는데 법을 어긴 만큼의 벌금을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Justice 법을 어긴 것보다 벌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딱 어긴 만큼의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을 j u s t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니 캠플러는 계속 자비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내리게 하고 당신이 20kg 오바를 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슥슥슥슥 써서 나에게 딱 주는데 받아보니까 벌금을 준게 아니라 경고장을 줘서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운전 조심하라고 경고장을 주는 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보다 약한 처벌을 해준 거죠. 그걸 멀스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20km 오바를 했는데 나에게 벌금을 주지도 않고 경고장을 주지도 않고는 갑자기 경찰이 당신 배고프냐고 도너스 한 박스를 주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은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행한대로 갚아주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다가 한 번만 봐주는 거야 하고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열 번인지 스무 번인지 나조차도 헷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고개 들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배고프냐 물어보시고, 떡을 가져오느라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느라 새벽녘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다쳐져버린 몸을 모닥불 피워 말려 주시고 줄임 배를 채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시죠? 당연히 여러분은. 근데 저는 비로소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데, 저는... 언제나 저의 노력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 중에 내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교회를 개척해도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설교 잘 하시는 분, 몸이 부서져라 뛰는 분은 왜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한국에 온지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 되니까 한국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김다위 목사님 5년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5년 정도 되면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미세먼지 밖에 안 보입니다. 그 시간들을 정말 표내지 않고 저희 부부가 지나는데 힘들어요. 목사기 힘들단 말을 못하니까, 어, 한국 오니까 좋습니다. 한국 오니까 좋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4년 지나고 5년 차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강남중앙 침내교에 베풀어 주시는 애가 4년, 5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나 저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고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세 권, 네 권이 제목이 은혜입니다. 어쨌든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하지 않은 단어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만 들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교회 이 단위에 영어로 크게 -E, GRACE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한 1년간 세워두었습니다. 1년간 세워두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앞에 가만 앉아서 그 희미한 불빛에 보이는 Grace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고 있었더랬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음, 나는 네가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제가 왜 좋으세요? 그냥 네가 좋아. 그러면서 주님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의 에이스야 그러시더라고요. 에이스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언제나 나에게 에이스야. 제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에이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레이스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레이스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그레이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뜻인 줄 그때 알은 거예요. 영어를 21년이나 썼는데 그 단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의 에이스야. 제가요. 그러면 그레이스. 아. 은혜라는 단어를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10점짜리 평가해도 남들이 나를 향해 입을 비축비축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에이스라고 불러주시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남이 나에게 어찌한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매일 아침, 그래, 에이스야. 너는 나의 에이스야. 은혜라는 단어로 날 찾아와 주시는데, 누가 매겨준 점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은혜 보자 앞으로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쫓아와도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을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상식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뭐라고요? 그 은혜가 어느 날 문득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게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아, 저 은혜가 하나님이 랜덤으로 주신다면 어느 세월에 내 차례까지 올까? 안올 수도 있겠다. 생각되겠지만 그의 극렬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울할 때는 기쁨의 은혜, 가난할 때는 부유의 은혜, 아플 때는 치료의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크 뷰캐넌의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는 봄의 은혜,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 외로운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로 다가오는 겨울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누리는가, 이곳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오늘 저녁 누구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실까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장, 오늘 김정석 목사님 찬양에 나온 것처럼, 그 중간에 멘트가 나온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목사님 몇 분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죠. 컴패션의 초청을 받아서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중미를 다녀왔습니다. 한 목사님 다섯 분 정도 하고 같이 갔다가 낮에는 이제 컴패션 사역을 하는 그 교회들을 탐방하고 저녁에는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다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에요. 다섯 분이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담소를 즐깁니다. 호텔 로비에 그렇게 앉았는데 한 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되셨어요.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꽤 숫자가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말을 재밌게 하셔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5년간 우리 회중이 부르는 찬양이 바뀝디다 어떻게요? 개척해가지고 2년 동안은 무슨 찬양만 불렀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전도하고 성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면서 주먹을 불 끈지면서 야심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우연히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무슨 찬양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5년인데 요즘 무슨 찬양 부르는지 아냐고. 무슨 찬양 부르냐,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만 예배 시간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탁 치면서 그때 제가 목회를 십몇년 했으니까. 이제 목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laughs> 예? 목사님, 이제부터 목회가 됩니다. 왜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와, 이 은혜가 그냥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 삶에 일어난 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희 부치는 22살 될때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시골에서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아들 대학 졸업한다고 저 울산 울주군 시골에 사셨는데 이제 제 졸업식 날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니까 대전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북쪽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저 밑에서. 제가 코스모스 졸업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코스모스 졸업은 가을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생이 다섯 명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500명이 졸업을 해도 다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단위에서 졸업장을 주는데 한국은 대표로 한 명만 주거든요. 저 어머니가 그먼 길을 올라오셔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도 효도를 못 하는구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 사무실로 오래요. 갔습니다. 이번에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게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 내가 수석 졸업이 아닌데? 왜 나죠? 그러니까 그 사무직원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준비하러 가는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더니만 아, 왜 졸업생 대표인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이라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최신데. 어디를 가도 가나다 라 마바사면 뒷자리에 있어서 80명 중에 제 번호가 77번이었는데. 아니, 가나다 순으로 제가 어떻게 1등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더 놀랬어요. 어? 그렇네요. <laughs> 아 하는데 뒤에 있는 네 명이 한시, 황시, 황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1등이었던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은혜. 이유가 없어 은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침신대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에 사목감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두 번째 봐도 반하고 세 번째 봐도 반하길래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다 생각하고 일곱 번이나 제가 차이면서 따라다니다가 여덟 번째 오케이 사인을 받고 장인 장모님 예비 장인 장모님 사시는 데가 춘천인데 인사드리러 갔더니만 저희 장모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자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일대로 믿었는데 권사님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저는 최병락입니다 하고는 저를 드렸더니만 차 세상 기한한 일도 다 있네. 자네는 내 사위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수복인데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위로 오빠가 있는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오빠 이름이 이수락.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병락해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름이 병락이니 기도하시는 장모님이 어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름이 한두 개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끼어 맞출래요? 그 끼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딸이 하나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남동,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이고 오빠 이름이 이수락이라서 사위 하나 들어오는데 합친 병락이 들어오다니 결혼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이걸 두 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와 이번에 수능을 붙어서 점수가 잘 나와서 대학을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수능 발표 점수 났는데 혹시 점수 안 나온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나오신 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 인생이 수능 점수에 왔다 갔다 합니까? 전혀 점수 잘 나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나왔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평생 저 은혜가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닫힌 문도 가면 자동문이 되고요. 은혜가 떠난 사람은 열려 있는데도 내가 가면 닫혀버려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녀들이 은혜 안에 뛰놀게 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은혜 안에 강한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제가 자녀를 위해 돈도 많이 못 물려줘요. IQ도 못 물려줬어요. 많은 인맥도 못 물려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우리 자녀의 인생길에 하나님 은혜가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임했다. 자녀에게 은혜가 임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까? 제가 한번 저, 목포 증도라고 하는 성결교회의 성지인 증도를 다녀오고 목사님 몇 분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나왔다가 그리고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목포에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점심 합시다 그러고는 감자탕집을 갔는데 감자탕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보통 그 식당에, 감자탕집 같은 식당의 벽에 광고가 붙어 있으면 보통 무슨 광고가 붙어 있죠? 소주 광고가 붙어 있죠. 소주가 보혜소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포스터에 힙은 최고의 연예인,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보통 주류 광고를 한다 그러대요. 그 여자의 연예인, 한가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딱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옆에는 소주 잔이, 소주 병이 있고 보혜 소주.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팍장대소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왜 사진을 찍었냐면 그 아가씨와 그 소주병 사이에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문구가 너무너무 가슴을 울리는 문구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보혜 소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소주 한 잔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은혜를 추운 겨울 밤 연탄 한잔 값이 없을 때내 추위를 달래줬던 한잔뭐 이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고객들에게 감사하다고 썼는지 몰라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큰 은혜를 받고 날 위에 물한방울 남기지 않고 피한방울 남기지 않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 모르는 까마득한 그때에 오로지 나한 사람밖에 이 세상에 없어도 저 하늘 보자버리고 내려와서 나한 사람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저 공짜로 받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 꺼진 방에 우두커니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은혜 중에 아, 내가 저 은혜가 필요하다, 저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 드시는 분은 꼭그 은혜를 오늘 찾아서 기도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은혜는 하늘에 쌓아 두신 은혜입니다. 어디에 쌓여져 있다고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고 저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근사한 단어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10편, 31편,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 다시 한번그 앞에 문구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가 막힌 단어죠. 쌓아두신 은혜. 막 성경을 읽다가,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있구나. 손이 저려 오면서 목양실에서 이리저리 막 너무 단어가 멋있어서. 그러다가 문득, 왜 쌓아두셨지?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뭐지? 라고 보니까 그 설명도 나와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은혜랍니다. 아, 쌓아 두신 은혜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는 다른데 쓰는 용도가 아니라 급한 일을 만난 사람. 그래서 급하게 주님 앞에 피해서 날아온 사람. 주님, 너무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래요. 주님, 급한 사람을 위해 주시기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병원을 가도 정기검진은 예약하고 가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면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죠. 정기검진 갈 때는 병력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가족 병력이 있는지, 뭐다 물어보고 상담도 할 시간이 있지만,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에게 그런 거안 묻죠. 혈액형 테스트만 하고 난 뒤에 무조건 그 냉장고 안에 비축해 두었던 쌓아둔 그 피를 뽑아 수혈부터 하죠. 살려놓고 보는 거죠. 그 앰뷸런스에 실려온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가족 병력이 있는지 누가 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할 시간이 없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사는 게 뭔지, 정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뭔지, 주님 앞에 그렇게 뜨거웠던 내 신앙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게을러지고 멀어지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도 고만고만하고 봉사 생활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놓고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아가다가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연히 갔던 병원에서 갑자기 큰 병원 가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가보니 너무 큰 병을 진단받게 되거나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얻어서 시작한 사업이 내일, 모레, 아까 우리 영상 간증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일도 있고, 그렇게 행복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적과의 동침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죽게 피하여 온 자들을 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더군요 저같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고개 들수 없고 미안해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이런 사람도 급한 일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그런 용도로 비축해둔 은혜가 있다고 이번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면목 없지만 죄송하지만 너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급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차트를 쭉 열어서 헌금 내역 보자 봉사 내역 보자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살려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급한 불 끄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반복 안 하도록 잘 살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급하게 날아온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요. 목회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쭉 체육관 식당으로 가는데 악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매가 눈물이 펌벅이 되어서 목사님 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21살짜리, 참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오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와 아내가 데리고 목양실로 갔습니다 급한 일인 것 같아서 한참을 한 10분 좋게 울고 난 뒤에 눈물을 훔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그때가 12월 달첫 주였는데 오 애기 가졌네요 언제 태어나요?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 태어납니다 3주 남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집안이 부여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고 키우려면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애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 정착지를 달라스로 정한 겁니다. 한달한달 한달 내는 아파트 월세를 얻고 아기 용품을 사고 중고차 하나를 사고 대충 준비를 해놓고 난 뒤에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들어올 남자친구 미래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나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묻길래 저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 아니냐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얘기하니.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지 불장난처럼 만났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눈앞이 깜깜해서 생각해낸 게 미국 가서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문득 내려다보니 3주 후에 태어날 아기 다음 달 내일 월세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에 남을 수도 없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21살짜리 생각이 딱 하나 나더랍니다. 자살 운전을 하고 달리는데, 그래바인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래바인 지역에 호수의 차와 함께 들어가기로 하고 운전을 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옆을 봤는데 한글이 보이는데, 세미안 교회라는 한글이 보이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주차장에 차가 많으니까 어, 오늘 일요일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 어릴 적 교회를 가봤지, 예수를 믿는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는데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가면 좋은 데 가지 않겠나? 그래서 차를 멈추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세미안교예배당이 이천석이 넘었는데,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싶어 앉았으니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올 것이며 아침에 전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앉아있는데 그날 저의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아홉 번째인가의 제목으로 죽고 싶을 때에 제 설교 한 40분 설교에 20번 이상 죽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힘으로 버티면 살 수도 있고 죽으려고 생각하면 죽을 일밖에 없지만 살려고 하면 살 길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니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개척한 교회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유머까지도 했습니다 하여튼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란께 이러면서 유머도 쓰고 협박도 하고 이민생활이 힘들다고 죽지 마라. 이 영말리까지 와서 왜 죽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던 이 자매가 설교 끝나갈 쯤에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서 너 죽지 마 살려줄게. 이 말로 들려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목양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죽기로 했다고.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자매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몰라요. 자매님, 틀림없이 자매가 살면 이 태어날 아이와 자매를 그 못난 사람보다 훨씬 멋진 아기 아빠 되어줄 사람, 남편 되어줄 사람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기 낳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매는 살았고 아기는 태어났고 아기는 잘 자랍니다. 그 자매가 그날, 뭐 해서 교회로 온거지요 죽게 피하여 온 겁니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주를 위해 해놓았던 일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한 일은 한 가지. 죽게 피하여 날아들었다는 것. 그때의 주님은 그런 사람 위해 쓰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급한 일을 만난 분은 오늘 저녁에 쌓아두신 은혜, 경제적인 어려움, 오늘 재정인데,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의일조 생활 내가 몇 년째 지금 멈추어 버렸고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그 문제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급한 부를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IMF 정점에 1,800원으로 바꿔서 갔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더군요. 다행히 IMF 국가에서 미국 유학 온 학생들은 온 캠퍼스하고 오프 캠퍼스에서 둘다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일 정말 많이 하면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같이 유학으로 온 서너 살 많은 전도사님이 유학생들의 로망인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중에 어드미셔스 오피스라는 데서 만나 가지고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할수 있는 여건이 되나 봐요. 나는 일을 투잡 뚜리잡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야그 순간 거리두기. <laughs> 우리 아버지는 2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공부만 하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부러운 게 아니라 밉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분만 보면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고 있네? 이제 자동적으로 연관 검색으로 뜨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난 사람. 한 4, 5개월은 좋게 지난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너무 궁금했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전수환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아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 우리 아버지 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존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때 아버지 잘 만나서 일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자기는 까먹어버린 거예요. 가만 기억을 더듬더니만, 아, 아, 그거요. 아,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괘씸하던지. <laughs>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별 웃기는 사람 다 있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는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원래나무 호두나무가 흐트러진 사우스웨스턴 정원을 지나서 집으로 이렇게 별 기하는 사람 다 있네 하고는 가는데, 한 중간쯤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laughs> 어?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이거예요. 야 우리 아까 찬양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아저씨십니까? 알렉산드 슈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기도문 강에서입니다.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옥 같은 기도인데 알렉산더 슈메만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적 행하는 게 부러웠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감히 할수 없었는데 내 스승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아버지라고 하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은 부를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유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유 못합니다.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입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나올 때. 기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그분은 신이 아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어찌 그 아비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설명만 하고 세 번째 은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쌓아두신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바울의 이야기였는데요. 바울이 살인자였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 어느 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너무 육체의 고통이 심했던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은혜해요 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앉기만 하면, 아이 그러니까 가시 언제 빼주실 거냐고요. 다음 날 와서 기도 시작할. 아이 됐고요, 됐고요. 그러니까 가시 빼주실 거예요, 안 빼주실 거예요. 앉기만 하면 은혜의 눈물을 흘리던 바울이 어느 날부터 가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시 얘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야, 바울이 가시보다 더 아픈 가시가 들어 있구나. 가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가시를 빼는 대신에 가시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가시 빼줄게. 야, 나 하나님이다. 너 가시 하나 못 빼줄 것 같냐? 그런데 바울아 너에게는 가시를 지금 빼주는 것보다 더 심한 병이 걸려있다 은혜를 잃어버린 병이다 너는 가시 빼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내가 내게 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코로나 만났을 때 세상 끝날 것 같았는데 그 힘겨운 코로나도 주의 은혜로 다 헤쳐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밤에 앉아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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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무런 은혜가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임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나는 오늘을 살아갈 넉넉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뭔줄 아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은혜는 오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고 있는 은혜 성경을 읽다가 이거 만나고 제가 펄쩍펄쩍 뛰었다니까요 오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더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13절 시편 102편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구절을 주께서 일어나 기마무개, 이하무개를 극률히 여겨 주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랍니다.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와. The appointed time has come.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3년 후에 받는 은혜, 5년 후에 받는 은혜,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이 만날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2년 11개월 29일이 되었다고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3년이 되었을 때 임하는 은혜, 5년을 지나갈 때 5년을 버틴 사람이 받는 은혜, 7년의 터널을 견뎌서 지나가는 사람이 받는 은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때를 우리 인생 앞에 다 정해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은 지금은 주께서 일어나 기마무게를 극률이 여겨주시리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보좌에 앉아계시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일어나세요? 어, 나 기마무개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야 돼. 왜요? 어, 정해놓은 시간이 왔기 때문이야. 저는 이세 가지를 선한 목자 교회에 대입해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급할 때도 있었지요. 예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도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급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까 할 때. 정말 그때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주세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다 주인공들 아니시겠습니까? 성전을 세워나갈 때 급하게 급하게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 하나님에서 부르지적 급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좋 우리 또 목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매번 매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각성하고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은 성도 아닙니까? 선한 목자교에 부러워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장에 있잖아요. 매번 받았던 이미 주신 은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제 다시 김다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앞에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기가 막힌 은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은혜가 있을 거고요 5년 후에 은혜가 있을 거고요 10년 후에 깜짝 놀랄 은혜가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은혜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교회에게 임하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은혜 속에 담긴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상하지 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한 일을 만난 성도에게 오늘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하나의 가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입이 나와서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는 하나님 성도에게는 은혜가 오고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기다리고 이겨서 주실 은혜 다 받아서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들 남 기도의 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다. 상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짓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